횡재에 발을 들여난 뒤에는 국민의 좀 더 경제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데 대해서 내 힘껏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생각 끈이 하고 왔죠. 저는 뭐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평생을 지냈는데 백수연까지 경북 도청에서 성대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어째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.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많이 보고 왔어요. 산은 나무도 하나도 없는 빨간 산이고요. 호매해 가지고 농사를 요래 짓는 거 참 서글픈 일입니다. 농촌이 좀 더 잘 살 수 없겠는가. 마을에 들어가면은 마을 사람하고 어떤지는 밥을 세우고 이 얘기를 하고 농민들하고 앉아 이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군수만 내는 거 우리 처음이다. 이 마을에 뭐가 필요하냐, 이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 서로 이 얘기를 나누는 게 내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때 경기정지사업을 대단 시작을 하니 분할을 돼 있는 땅을 니모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말썽이 많은 사업입니다. 그런데도 아주 협조를 잘 해줬어요. 그 자리에서 경북 지사 보고 각 도에도 이 농토에 경기정리 사업을 한번 추진해봐라. 전국에 그것을 파급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큰 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. 내가 생각하기에 도시가 더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데 아닌가. 앞뒷집에 서로가 인사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반사회 가는 것을 계획을 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동민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하자. 지금이라도 이웃끼리 서로 자주 만나고 뭘 해서 우리가 서로 도우냐고 그래 말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. 공무원이라는 게 경우에 밝은 일을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을 이것을 해야 되는 게지 안위를 위해 가지고 무사 안일한 일을 한다면 그 공무원 필요 없는 일입니다. 자기 그 욕망을 이기고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일해달라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.